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다가 또 술에 취한 듯이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관련 동영상이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또 술 마셨나 또 술 취했나 하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수진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제2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네티즌들은 저럴 거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한 거냐, 술 취한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고를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검찰에서 왜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이렇게 돼 있고, 질문하는데 이 말도 끝 뒷문이 의미 부분이 분명치가 않고 어저 이라고 하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발음도 분명하지 않아서, 지난 5월 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그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발언을 하다가 많은 기탄을 받았던 그 이수진이 또 비슷한 사고를 쳤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한 시간도 저녁 먹고 난 시간인 저녁 8시 좀 넘은 시간이어서, 그래서 저녁 반주 시간에 술을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수진이 술 먹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5.1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날 이수진이 예결위 전체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수진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조수빈 사건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자, 1억 9천만 원 또는 또 올해도 3억 5천만 원 들여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의 예상이 편성됐다고 이수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천여 명에게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 그것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신고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에 신고한 건 아니다.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수진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 하고 재차 물었던 겁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수진은 이수진이 말한 이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입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해당 촬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해서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 경찰에서 AI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거고, 이 검찰은 자, 이것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 거, 이게 이제 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을 검찰의 AI 시스템이 탐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수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AI 관련 이 N번과 관련해서 이수진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제 이 AI 가지고 그걸 삭제하는 기능을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에 엉뚱하게 잘못 물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가지고 왜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수진이 경찰이 하는 일과 검찰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윽박지르더라도 검찰은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달에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발의하자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기간이 길어져서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수진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이수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이 하고 있는 이 N번방 관련 수사를 엉뚱하게 검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수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놔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자 이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을 탐지하라고 이러면서 이 막대한 국민세금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뭐 말이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나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수진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만약 정말로 검찰이 신고해야 작동한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신고해야 작동한다면 자 이수진은 한 장관을 향해서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자, 이게 아주 비꼬듯이 신고를 경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정말 알 수 없는, 알다가도 모를. 그러니까 수사 주체도 경찰인데 그걸 지금 검찰이 캐묻고 있으면서 왜 검찰이 그걸 몰랐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난센스다. 그러니까 이수진이야라는 사람이 지금 술이 채도 단단히 채지 않았을까 하는 네티즌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수진은 한 장관을 쳐다보면서 어이구 정말 이라고 엎질렀습니다. 어이구 정말. 그러니까 술을 채도 좀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술이 채웠다면. 자, 이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판사도 했다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아주 이상한 나라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공직자가 되고, 아무나 공직자가 돼가지고 무슨 말로 해도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자,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보내세요. 또 이렇게 우겼습니다. 자 이러자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안 하느냐는 대체 뭔 소리냐 하는 반응을 쏟아버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검찰이 왜 그걸 움직이지 않고 있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논센스입니다. 응? 그러니까 검찰에 신고했다고 그럼 판사들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수진은 AI를 말할 때마다 두 번씩 발음을 하거나 대체로 의미를 제대로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수진이 질의한 시간은 저녁 식사 이후인 오후 8시부터 9시쯤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자 이수진 의원의 다소 부정확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또 술 마시고 온 거냐 자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수진은 지난 5월 달에 열린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제 질문이 웃기냐 이렇게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웃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이수진이 술 취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때 김강국,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한국설이 M을 한동훈의 딸이다 이랬고 이모 교수를 김남국은 이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 창피를 당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수진도 이렇게 술이 취한 것처럼 왜 웃어요? 제 질문이 웃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수진 이번에 또 술 취한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자 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태도가 지금 국회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다른 남자들이 이랬으면은 남성 의원이 이랬으면 벌써 집중타를 맞았을 텐데 이수진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